여기다가 이병기 전 원장은 친박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최경환 의원에게도 국정원 돈을 1억 원 넘게 줬다고 진술했습니다. 최경환 의원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검찰에 곧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. 윤나라 기자입니다.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자리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새로운 상납 정황을 털어놨다고 이 전 원장 측은 전했습니다. 친박 핵심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게 1억 원이 넘는 특활비를 건넸다는 겁니다. 검찰도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일하던 2014년쯤 약 1억 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정황을 파악했습니다.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국정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넬 필요가 있다고 이 전 원장에게 건의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검찰은 예산 관련 청탁 목적으로 돈을 건넨 만큼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 최 의원에게 전달된 1억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40억 원의 특수활동비와는 별개의 돈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. 최 의원 측은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.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최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해 국정원 돈이 건네진 과정과 이유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. SBS 윤나라입니다.